그렇게 간단하게 이글 리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소스 코드라고 있어요. 소스 코드.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깃허브이 넘어갑니다. 깃허브로 넘어가고 이 깃허브가 보시면은 제가 모든 코드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우리 그 라이팅 코리안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방금 썼던 미디움으로 가는 거고, 아 다음 브런치로 가는 거고, 영어는 미디움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면은 복잡하지 않게 자 1번부터 7번까지 쭉 이렇게 있고요. 이제 1번 부분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그 구글 API를 어떻게 써서 어떤 키워드로 가져왔는지 이게 지금도 밸리데이트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안될 수도 있고. 왜냐면 API가 바뀔 수도 있고 얘네들이 막아놓은 기능들도 막 자꾸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법과 저는 그 텐서플로우, 구글 텐서플로우를 썼는데 그 설치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지금 워크샵에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워크샵에서 이 내용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거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오버뷰만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자료들을 가져왔다 다운로드를 받아와가지고 엄청 많네요 쭉 내려볼까요? 이게 아마 그 키워드에 맞춰서 다 다운로드 받는 과정들이 노트북에 그 GPT 노트북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받아가지고 이 파일들을 저장을 해놓은 거죠. 네. 제이슨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라티튜드, 롱티튜드가 있고 이게 뭐냐 서드 플레이스의 어떤 클래스 중에서 여기 이제 퍼스피럴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여기 보면은 데이터 들어가 보면은 여기 라우 데이터 가면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제가 다운로드 받아본 거. 그래서 지금 보면 각각의 그 제3 공간들이 다 있죠. 네, 다 있죠. 그래서 뭐 스파 들어가 볼까요? 스파 들어가 보면은 이런 곳이 다 스파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프로세스드 된 데이터들도 있어요. 여기 라우 말고요. 이 프로세스드 들어가면 이제 요 데이터 갖고 우리가 트레이닝,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거든요.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이제 파싱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구글 API를 통해서. 두 번째는 가로과스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시켜봐야겠죠. 이게 뭐가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몇개 함수들 만들어 놓고 라우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Hey, take a time, please. Take a time, please. Because I'm recording something. So, yeah. 또 친구가 와서 그냥 자리를 이동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쭉그 라우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의 포맷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데이터를 갖고 오다가 얘네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안 도와주고 그런지 스탑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했을 경우에는 몇 시간,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다운로드 받다가. 끊기면 안 되니까 다 쪼개서 받는단 말이야. 실제 일을 할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그 다음에 CSV로 이제 또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각각의 그, 클래스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카페, 버스 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각의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은 LA 같은데, 아 여기 보스턴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위에 보스턴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쭉 출력을 해놓은 거. 이게 약간 프로젝션이 마케로 프로젝션이 아니라서 실제 맵이랑 맞진 않아요. 프로젝션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공간들을 쭉 투영을 해봤고요. 이거 지금 투명도를 주면 얘도 오버래핑 되면서 좀더 덴시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LA가 나오네요. LA. 이게 지금 LA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거죠. 그 데이터들 가져와가지고. 각각의, 여기 뭐 퍼플이 뭐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있는 데이터들 이렇게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차원으로도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고 여기 이제 깊숙이 뭐 필터를 걸어가지고 계속 이터레이티브 반복적으로 뭔가 해 나가는 이제 그 작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야? 레드랜드. 예, 레드랜드이고 여기가 아마 핫스팟이나 S3 쪽일 겁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 거야, 트레인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디스턴스를 잡았죠. 그래서 우리는 라티튜드, 롱티튜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킬로미터로 바꿔주는 거야. 혹은 미터고, 예, 혹은 마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이 함수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각각의 거리들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단 판다로 다 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텐던시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걸수록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지금 수많은 그 LA의 수많은 기준에 어딘가 서 있어.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모든 공간들 다 평가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있을수록 내가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도 그러할 것이고. 멀수록 나랑 같이 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단순하게 디스턴스로만 봤을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피팅이 잘안 돼요. 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프로젝션을 시켜야 돼요. 보세요. 지금 공간이 엉망이죠. 지금 미터인데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예.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리터럴리 비주얼라이제이션만 시킨 거고, 여기서는 이제 할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면 이제 디케이 밸류를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냐면 나랑 가까울수록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이 찍히는 거예요. 멀수록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웨이 값이 작아지는 거야.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가까이 있는 애들이 좀더 주로 어떤 그 힘들을 이제 발휘하겠죠. 이 나를 기준으로 서 있는 이 지점에 맞춰서.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주변의 모든 공간들을 다 튜링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값들을 다시 재생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라티튜드, 롱티튜드, 포지션 값, 디스턴스 값이 아니라 확률 분포로 갖다가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베타 값도 다 달라져요.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보스턴 같은 경우도 겨울이 엄청 춥잖아요.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한강 같은 데 가겠어요? 완전 춥고 비 오고 막 이럴 때? 그런 경우에는 좀 크게 주게 되면은 이 확률까지 쭉 떨어져요. 100m도 가는 사람이 10% 미만인 거야. 10% 언저리인 거야. 100m도. 막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이 베타값만 연구하시는 분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것들 다양한 배리어블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금에 있는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도시가 어떤 베타값이 있냐 이렇게 리버스로 이 베타값을 찾아내는 훈련을 리서치를 할수 있는 거죠. 예. 일단 할수 있는 것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베타값을 각각의 거리에 맞춰서 베타값에 대한 확률값을 이렇게 따로 구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디자인을 할때 쓰는 그 디자인 프로세스 전략들이 코드로 고스란히 녹아들어갔을 경우에 할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걸 계속 주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이커리, 그 빵집 같은 경우는 이런 이게 하나의 리프레젠테이션인 거예요. 하나의 어떤 딱그 수치화된 하나의 어떤 그 덩어리인 거야. 그 복잡한 현상들을 우리 이 2D로 지금 이렇게 플래튼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뭘로 했지? 아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세 개의 도시를 하나는 디스턴스 와이즈로 하고 하나는 디케이 밸류로 확률 분포로 뽑아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이 외에도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예제에서는 이거를 일단 다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디케이 밸류를 가져와서 확률 분포로 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트레이닝 시키기도 아웃라이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킬 때도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어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부분도 한번, 왜냐면 이거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가냐 안 가냐 뭐 요런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어떤 리니어 값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컨티뉴스한 결과 값들을 얻어낼 수 있겠죠. 갈 확률이 얼만큼 되냐 요런 문제에 답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다양한 기존 네트워크들을 맞지 않더라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서버트 벡터 같은 것도 써보면서 확률 값이 얼만큼 나오고, 보세요. 0.1%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0.3도 그렇고. 예. 서브트랙트 머신으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거의, 이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리프로세스된 데이터들을 다양한 네트워크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맞냐, 안 맞냐. 이런 엑서사이즈로 활용을 하려고 썼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아직 파일이 안 불러졌네요. 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뉴런 네트워크로 할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들을 디케이 밸류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갖고 온 데이터들을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은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쓴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고, 이건 다 기술적인 부분이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모델 하나 만들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레이어의 개수가 있죠. 레이어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개수가 있죠. 1024. 크게 잡았던 네트워크. 그래서 0.2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턴스로 하면 안 돼.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바로 오버피팅 일어나면서 여기서부터 지금 이미 갈리기 시작했죠. 완전 오버피팅 일어난 거죠. 예? 왜냐면은 지금 어큐레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테스트 밸류는 계속 떨어진단 말이고 오버피팅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패턴이 지네릭하지 않고 되게 스피시픽한데 계속 트레이닝 시키니까 오버피팅이 빨리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DK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노멀라이즈 돼 있고 확률 분포 때문에 그나마 좀 낫습니다. 0.2까지 두 배까지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 이전에 제가 썼던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때 썼던 것들 좀 가져와 가지고 지금 계속 테스트할 때 트레이닝 할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몰 모델 아까는 모델이 좀 컸으면 지금 모델 좀 줄여 가지고 모델이 크다고 나온 건 아닙니까? 0.1 계속 지금 엄청나게 낮습니다. 네. 0.3 정도. 그래서 지금 뭔가 테스트했을 경우에는 푸드냐, 스쿨이냐, 푸드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은 일단 데이터가 클래스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오버피팅이 빨리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차라리 그 디멘전을 클래스를 줄이는 거야. 예. 그지 클래스를 줄이고 여기 컬럼 디멘전도 줄여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트라이한 게 이제 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했음에도 불구하고 0.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0.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결과로 믿으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엔지니어링 해야지 결과가 그냥 바이 프로덕트로 그냥 당연히 좋게 나오는 것밖에 당연히 좋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이렇게 특별 공간들 다 머지 시켰어요. 예를 들면은 뭐 레스토랑이랑 뭐밀 테이크어웨이랑 같은 거잖아요. 음식점이니까.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부분들 다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특별히 어느 한 공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공간과 비슷한 공간 혹은 다른 공간, 그 공간 주변에는 여러 가지 그 그룹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이 모델링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리서치하는 것도 사실은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될 경우에 0.7까지 올라가죠. 이게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사실 리얼월드 데이터 갖고 0.65, 75, 85 이런 이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리얼월드 데이터는 사실 진짜 노이즈도 많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학습하는 그 데이터들은 진짜 완벽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90몇% 이렇게 나오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쁘게 나오죠. 트레인 된 만큼 이제 밸리데이션이 올라오면서 오버피팅이 됐을 때딱 끊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 뒷부분에는 지금은 그냥 epoch을 50번밖에 안 썼는데 epoch이라는 건 트레인하는 전체의 어떤 그 이터레이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 epoch을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려왔고 좀다 아름답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저장시켜주고 그리고 쭉쭉쭉 가면 여기에 이제 이런 그 결과값이 확률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유틸리티가 될수 있는 확률이 거의 뭐 0.75까지 올라오죠. 예,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죠. 그리고 쭉 보면은 이게 아마 지도가 그려졌을 거예요. 지도가 여기는 지금 표현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깃헙 그 포크 받아가지고 하면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그 구글 맵 같은 지도 위에다가 비주얼라이제이션 제가 시켜놨고 해서 특정 공간에다가 지금 이 모델을 갖고 뿌린 거야. 쫙 이렇게. 그래서 지금 트렌드를 알 수가 있죠. 예, 여기 왜 변하는지, 왜 이게 있는지 계속 가설을 세우는 거. 이거 맞을까? 계속 의심해 보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이걸 만들었을까? 분명히 데이터에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 블랙박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트레인 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저거지 이 인풋 데이터와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같이 되게 딱딱히 핀포인트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되고, 여기는 뭐야? 보스턴.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도 저길 거예요. 여기는 아마도 그길 거야. 레드랜드, LA, 보스턴, 이런 형식으로 제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노트북 다운받아가지고 보면은 도미넌트한 서드플레이스가 어디 있는지 트렌드를 볼수 있고, 줌인해가지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노트북을 한번 켜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임플멘테이션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오 프로세싱이나 커스텀 모듈만 여기다 싹다 모아놓은 거고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가져다 쓰세요.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도 여기다 쭉 가져다 놓은 거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듈도 쭉 가져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것도 클래스로 묶어놓고 가져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했던 것들 정리를 싹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 리스트도 저 해놓고, 그 다음에 뭐그 파일들을 불러와가지고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고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에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7.4%에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LA 모델 쭉 했고요. 그 다음에 레드랜드 모델 쭉 트레이닝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들이 나오고요. 이런 결과값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0이, 그러니까 실제는 0이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온 애들이 7개인 거야.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온 애들은 44개 맞은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더잘 맞힌 거겠죠. 그리고 데이터도 되게 균등하게 들어가야 돼. 한쪽에 너무 쏠려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예. 지금 이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이 뭐였나? 유틸리티였나? 처음이 보면 나올 거야. 유틸리티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유틸리티 트랜스포테이션. 트랜스포테이션이 지금 그린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랜스포테이션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거의 잘 맞췄네. 예, 거의 00이니까. 트랜스포테이션이 나타났는데, 다 트랜스포테이션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없는 거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다른 건 데이터가 지금 벌써 80개, 뭐 50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3개밖에 없었던 거야. 밸리데이션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큼 이렇게 셔플을 잘 시키고, 되게 균등한 데이터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벌써 문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데이터가 한쪽에 치중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그쪽이 더 피팅이 잘 돼야겠지.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특정한 지역에서 제가 쭉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킨 겁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좀줌 아웃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얘를 줌인 해가지고 들어간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실히 좀 트랜지션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트랜지션이 되는 이 구간에 대한 텐던시랑 이 안에 핵심에 있는 거랑 분명히 다를 수 있다. 이 하이퍼테시스를 세울 수도 있겠죠. 과연 여기 왜 이렇게 푸드가 많이 있을까? 빨간색 지역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LA인데, LA 다운타운이에요. LA 다운타운에 그 빌딩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 조그만 레스토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긴 아마 저거일 거야. 그 뭐지? 트랜스포테이션, 지하철. 지하철역. 나머지 것들은 거의 뭐, 버스는 있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딱 그게 지금 딱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레드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차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점 위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여긴 뭐 버스 스테이션 하나 있겠지. 나머지는 다 유틸리티. 예, 왜냐면 차로 다 이동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고요.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세계의 모델로 제가 그러니까 결과물을 예측을 해본 거야. 내가 한번 보려고 뭐가 다른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죠. 각각 도시의 특징들이 여기 리플렉션 돼 있다. 그 이센스가 녹아져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들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 데이터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그냥 나온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거기를 가지고서 트레이닝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그 데이터 세트와 프리 프로세싱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들이 이 결과를 보고서 이제 할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커즈 앤 이펙트에서 이펙트를 보고 커즈를 계속 엔지니어링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트북이 여기 쭉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제가 이거를 워크샵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잠깐 만들어 놓은 게 하나 또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따로 빌드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 허브도 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때 가서 이야기 드리고, 여기 랩에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그 GSD 데이터 얼반 AI 비즈 들어가시면 랩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서드 플레이스 비즈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썸 메뉴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걸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같은 제3의 공간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 그리고 책방, 그리고 도서관, 이세 개를 지금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거거든요. 어떤 트렌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GB 컬러를 이제 합치면 덴시티가 높은 곳은 하얀색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이 도시의 어떤, 여기 살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패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핫스팟들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워크샵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제3 공간의 특정 공간들, 제이슨 파일을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이제 할수 있고요. 자, 요거 두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은, 모델이 있죠? 모델. 그러니까 사실,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여기 워크샵에서 여기 지금 깃허브 있거든요. 제가 이 링크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따로 이제 이 링크도 제가 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소스 폴더 가보시면은, 일곱 번째, 서드 플레이스 프리딕션 모델 들어가 보시면은 파일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7번까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결과물을 저장을 시키고, 그 모델 또한 저장을 시켜가지고 이 모델들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모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건 아직 안 해놨는데 다시 돌아왔고요. 그 모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는 아직 안 해놨고 지금 이거는 결과물만 따로 받아와가지고 시각화를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보스턴 데이터를 갖고 트레인 시킨 결과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고 푸드, 트랜스포테이션, 유틸리티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 얘를 이렇게 내려주고 LA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건 LA의 그 컨피규레이션, 그 컨텍스트를 갖고 트레인한 거에서 여기다가 투영을 시킨 거죠. 예. 네. 그리고 레드랜드 트렌드가 있죠. 네. 각각의 이게 트렌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또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내가 홍대의 어떤 트렌드를 막그 서드 플레이스를 트레이닝 시켰어. 그래서 어떤 모델을 특정 이상 단계로 피팅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 그 서드 플레이스의 그 퍼스펙티브, 그 렌즈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공간을 집어넣으면 좀더 같게 만들 수 있을까? 어느 공간을 빼면 좀더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고민할 수 있겠죠? 그치? 혹은 이 어떤 특정 공간에 타임 시리즈가 있다고 쳐봐요. 타임 시리즈. 예를 들면은 뭐한달 전, 지금, 한달 후. 혹은 뭐 1년, 2년 전 데이터들 있다고 친다면 그 시퀀스들을 쭉 나열을 하게 되면 그 각각 지역의 트렌드가 나온단 말이야. 이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트렌드, 이쪽으로 변화되는 트렌드. 왜 없어졌을까? 만약에 이런 트렌드가 생겼다면 과연 주변에 어떤 컨텍스트가 이 트렌드를 트리거 시킨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사실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거야. 아무리 컴퓨터 공학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이 데이터를 보는 것과 그런 사람들이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뇌구조가 달라. 이 디자인 프로세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좀더 다각도로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관심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면 딴 쪽에 더 마음이 뺏겨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도시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기존의 어떤 상상력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런 도구들을 알고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라는 것을 해보면은 거기 안에 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가능성이 오히려 보이고. 그 도구들을 알아야지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앵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더 푸시 바운더리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투자 시간 대비 높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다룬 도구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있던 메서돌로지를 가져와가지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볼수 있거든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코딩을 배워야 되고,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이것들을 누구한테 의존해가지고, 아, 이게 나왔대요. 이게 됐대요. 그럼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크리티컬 띵킹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나온 거냐. 무엇이 여기에, 어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 데이터를 드러내게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과연 내 디자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필터를 집어넣어야 좋을 것 같냐.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필터 나눌 때 보시면 알겠지만 96개를 3개로 나눌 때 제가 폴리스 오피스도 추가를 해놨거든요. 경찰서. 근데 경찰서 같은 경우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100명 중에 한 달에 경찰서를 몇 명이 방문하냐는 거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ATM기라든지 은행, 커피숍에 비해서는. 그럼 사실
여기서 우리의 목적, 서드 플레이스,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를 활용하냐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경찰서는 그렇게 코릴레이션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런 경우는 빼보는 거지. 빼보고 모델링을 트레이닝을 다 시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식의 사고 프로세스들이 어쩌면 디자인할 땐 다르게 하잖아요. 이것들을 명시화시켜서 코드화시켜가지고 데이터라는 어떤 그 물줄기를 계속 가공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하나의 방법론인 거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또 지금 광역으로 보인 거죠. 광역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핫스팟들이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슬라이드로 올려보면 보스턴의 스케일, 잘못 쳤네. 스케일 B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스케일 A, 스케일 B. 그럼 스케일 B가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과 이 공간과 이 공간들 사이에 다른 공간들을 이제 추론하는 거지. 이 리졸트만 보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어떤 다른 공간들이 있으면은, 왜냐면 인터폴레이션 시킬 거기 때문에 이 주변 공간들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하겠지만, 주변에 전혀 다른 트렌드가 있으면 반영은 못하겠죠. 하지만 주어진 데이터가 이거라고 하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도 할수 있다라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워크숍을 또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런 트렌드들 레졸루션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좀더 이렇게 공간과 공간이 변할 때 어떤 트렌드로 변하는지 좀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케일 A와 스케일 B에서 우리가 시각화 시키면서 볼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지금 이거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그냥 이런 거 만들었어요. 이쁘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분석을 해야 돼. 읽어내야 돼. 의미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지금 빨간색이 푸드잖아요. 그럼 푸드에 갖춰져 있는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있잖아. 되게 좀 유니크하잖아. 요것만 보자고. 일단 우리는 적어도 이 데이터는 75% 정도 피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 뭐에 의해서?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해서. 일단 그거 근거로 일단 이걸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른 트랜스포테이션과 되게 다른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고, 이 공간을 예를 들면 줌인해서 들어가서 본다던가, 구글 맵에서 파노라마로 본다던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과 어떻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는지, 요즘 특별히 이 빨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 도대체 뭔지, 아마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만 모여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면 되고, 그냥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여기가 퍼플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아마 이제 유틸티 부분이 이렇게 섞여 있을 거야. 예. 네. 그럼 확실하게 이 트렌드가 이렇게, 요쪽이 좀 강하고, 이렇게 나뉘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트랜스포테이션이나 그 퍼, 트랜스포테이션이랑 후드랑 유틸리티가 섞여 있는 부분들로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연 요 트렌드들이 무엇이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가설을 세우고 가서 보고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세계로 그 디멘셔널 리덕션을 할때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바꿔 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 가면서 혹은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에 피팅하는 거고 데이터와 상관없는 거고, 또 데이터 이 자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터를 계속 줘가면서 이렇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 여러분 다 녹화를 해놓고, 녹화라고 하는 건 파라미터를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랜덤 시드 값도. 그럼 다시 언제든지 그 환경을 재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뭔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지. 결국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 이렇게 리즈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거를 코드로 만들자는 거지. 그래서 어떤 그 생각과 생각들 사이에 분명히 생각의 근거와 또 결과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계속 가공이 되는 거야. 가공이 되면서 이 물줄기들을, 이 파이프라인들을 내가 어떻게 좀더 강조점을 두고, 어떤 쪽에 기회를 찾고, 또 물줄기를 바꿔보고 하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자체를 디자인해 나가는 거거든요. 명시적으로, 코드로.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제 생각들이고,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도인가? 그때부터 미디어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해오고 있다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리서치고, 좀 의미 있거나, 좀 의미 있는 퍼블리케이션이 나오거나,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학습에 혹은 연구와 작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기회를 봐서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작업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코드가 다 있습니다. 코드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따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밑에 참조해서 보시고,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여기 지금 하버드 GSD에서 지금 하고 있는 워크샵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국어 버전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은 들어가서 보세요. 네, 제가 시간이 될때 만들어서 멤버십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서드 플레이스 그 거치학회 2022년 10월에 기고했던 글에 대한 그 간단한 설명과 리뷰와 코드에 대한 설명도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코드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트라이 해보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